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서 행복함을 느낄까요? 고양이와 낮잠을 잘 때 정말 행복합니다. 고양이의 골골송 소리를 들으면요 평온이 느껴집니다. 또 고양이의 수다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 고양이의 엉뚱하고 웃기는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일본의 한 보험사의 조사에 의하면요 99%의 사람이 고양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에 행복도가 더 올라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양이와 함께해서 행복하신가요?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서 행복함을 느낄까요? 첫 번째는요, 고양이가 마중 나올 때 행복해집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면은요, 어김없이 고양이가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 나오진 않더라도요, 어디선가 야옹거리며 나를 쳐다봐 줍니다. 뭐 이건 마치요, 뭐 잘 다녀왔어?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며 인사를 건네는 듯한데요. 이럴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요, 이건 해본 사람만 하는 건데 고양이와 낮잠을 잘 때 정말 행복합니다. 고양이는 사실 낮잠의 고수입니다. 휴일 낮에 고양이와 함께 있다 보면은요, 또 고양이의 낮잠 자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잠이 솔솔 오는데요. 이 잠쟁이들은요, 수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잘 때 모습은요 굉장히 귀엽기까지 합니다. 휴일날 꿈 같은 낮잠은요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요, 뭐 기억력이나 창의력, 생산성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기분의 향상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고양이와 함께 잠시 낮잠을 청해보세요. 부드럽고 따스한 고양이 친구 옆에 누워서요 1시간 정도 함께 눈을 감아보면은요 아마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사실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행복입니다. 고양이의 골골송 소리를 들으면요 평온이 느껴집니다. 고양이의 조용한 가르릉 소리는요 우리 사람의 스트레스와 또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횡격막을 빠르게 진동하며 20에서 140Hz 사이의 갸르릉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이 주파수 대역은요 우리의 통증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또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그런 주파수 대역에 들어갑니다. 조용한 밤에 어디선가 다가온 고양이가 내 몸에 몸을 기대고요 골골골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요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는 느낌과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고양이가 내게 애교를 부리면 행복해집니다. 고양이는 겉보기엔 시크해 보이고요 또 우리 집사들이 뭐든 다 맞춰줘야 할 것처럼 보여도요 생각보다 애교가 정말 많습니다. 또 요구사항도 많고요 또 의외로 우리 집사들을 엄청 귀찮게 치대기도 합니다. 뭐 만져달라, 밥을 달라, 화장실을 치워달라, 왜 지금 들어왔냐, 뭐 일어나라, 놀아달라 등등 생각보다 애교도 많고요. 또 강아지만큼은 아니어도요 생각보다는 치대는 동물입니다. 또한 강아지와는 다른 은근히 부리는 애교는요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합니다. 또 고양이의 수다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흔히 고양이는요 뭐 조용한 말이 없는 동물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고양이는 굉장히 수다스러운 동물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소통만 하고요 많은 말을 해준다면요 고양이도요 거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거든요. 또 문 열어달라고 울고, 밥 달라고 울고, 일어나라고 울고, 늦게 들어왔다고 울고, 그냥 이유 없이 울고, 생각보다 고양이는 굉장히 수다스러운 동물입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조용하고 적막한 집에서 들리는 그 수다가요 항시 나를 안심시키고 또 나를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합니다. 고양이는 생각보다 내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슬프거나 우울할 때 반드시 내 옆에 있어 줍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내 옆에 있어 줍니다. 내 감정 상태에 의외로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요 내가 이상한 감정 상태이면요 불안감도 잘 느끼고 내가 힘들어하면은요 내 곁에 꼭 붙어서 몸을 비비기도 하고요 골골거리며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골거리는 소리는요 정말 감정이 편안해지며 위로를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고양이의 엉뚱하고 웃기는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완벽해 보여도요 사실은 허당이란 사실을요. 고양이가 귀여운 만큼 웃기는 짓을 잘합니다. 의외로 완벽할 것 같은데요 이상하거나 멍청한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갑자기 이상한 포즈로 걷기도 하고요 한쪽 다리를 수직으로 들고요 엉덩이를 핥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기도 합니다. 짧은 거리를 점프하다가도요 우습지도 않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상한 표정과 포즈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의외로 고양이들은 굉장히 허당일지도 모릅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웃기는 또 엉뚱한 행동들이 나를 웃게 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고양이를 키운다면은요 우울증과 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행동은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를 만지면서 느끼는 감촉은요 기분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울증 환자에게는요 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일상체계와 그리고 책임 그리고 활동을 부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초기 우울증의 경우는요 고양이를 키움으로 생기는 여러 루틴한 일들이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침착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면은요, 주인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또 고양이의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들은요, 우리의 외로움을 날려버려 줍니다. 외롭다는 감정은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감정을 없애는 데는요, 사실은 고양이만한 동물이 없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도요, 애완동물의 가장 큰 이점은 우리의 외로움을 낮추는 데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은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내 말에 귀담아주는 친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반기는 고양이의 모습은 정말로 큰 기쁨과 위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고양이를 키우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은가요? 자, 오늘은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고양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행복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